비 오는 날, 손창섭.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옥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를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는 의뢰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에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이 온이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이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접어있는 인생들이었다. 동욱의 거처를 왕방하기 전에 원구는 어느 날 거리에서 동욱을 만나 저녁을 같이 한 일이 있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먼저 술을 먹고 싶어 했다. 술을 마시는 동욱의 태도는 제법 애주가였다. 잔을 넘어 흘러내리는 한 방울도 아까워서 동욱은 혀끝으로 잔굽을 핥았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을 뿐 아니라 몇몇 교회에서 다년간 찬양대를 지도해온 동욱의 과거를 원구는 생각하며 요즘은 교회에 나가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동욱은 멋쩍게 씽긋 웃고 나서 이따만큼 한 번씩 나가노라고 하고 그런 때는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숨이 막힐 것 같은 날이라는 것이었다. 동욱은 소매와 깃이 너슬너슬한 양복 저고리에 교회에서 구제품으로 탄 것이라는 바둑판처럼 사방으로 검은 줄이 쭉쭉 간 회색 즈봉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구두가 아주 명물이었다. 개미 허리처럼 중간이 잘록한 데다가 코숭이만 주먹만큼 뭉툭 솟아오른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다. 그건 꼭 채플린이나 신음직한 괴이한 구두였기 때문에 잔을 주고받으면서도 원구는 몇 번이나 동욱의 발을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동안 무얼 하며 지냈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동욱은 끼고 온 보자기를 끌고 스크랩북을 펴보이는 것이었다. 몇 장 벌컥벌컥 뒤는데 보니 서양 여자랑 아이들의 초상화가 드문드문 붙어있었다. 그 견본을 가지고 미군 부대를 찾아다니며 초상화의 주문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전공한 것이 아주 헛일은 아니었다고 하며 동욱은 닝글닝글 웃었다. 동욱의 그 닝글닝글한 웃음을 원구는 이전부터 몹시 꺼렸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조적이요 어쩐지 친해감조차 느껴지는 그 닝글닝글한 웃음은 원구에게 어떤 운명적인 중압을 암시하여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대체 그림은 누가 그리냐니까. 지금 여동생 동옥이와 둘이 지내는데 동옥은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더니 초상화를 곧잘 그린다는 것이다. 동옥이란 원구의 귀에도 익은 이름이었다. 소학교 시절에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면 그때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동욱이가 귀찮게 졸졸 따라다니던 기억이 새로웠다. 동욱은 그 당시 아이들 사이에 한창 유행되었던 중중 떼떼중 바람메고 어디가나를 부르고 다녔다. 그 사이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보니 동욱의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남지 않았다. 동욱의 말에 의하면 지난번 일사후퇴 당시 데리고 왔는데 요새 와서는 짐스러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남편은 못 넘어왔느냐니까 뭘 입대 처녀인데 했다. 지금 몇 살인데 미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원구는 혼기가 지난 동욱이나 자기 자신도 아직 독신인 걸 생각하고 여자도 그럴 수가 있을 거라고 속으로 주워거리며 그는 입을 다물었다. 동옥의 나이가 지금 26세가 아닐까 하고 원구는 지나간 세월과 자기 나이에 비추어서 속 어림으로 따져보는 것이었다. 술에 취한 동옥은 다잡고 원구의 어깨를 한 손으로 투덕거리며 동옥 인연이 정말 가엾어. 암만 생각해도 그 총기며 인물이 아까워. 그런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잔을 비우고 나서 할 수 있나?
모두가 운명인걸 하고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머리를 떨어뜨린 채 내가 자네람 주저없이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장담하고 말고 혼잣말처럼 그렇게도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종잡을 수 없는 동욱의 그런 말에 원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암 그럴 테지 하는 동욱의 손을 쥐어 흔드는 것이었다. 동욱은 음식점을 나와 헤어질 무렵에 두 손을 원구의 양 어깨에 얹고 자기는 꼭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그것이 자기가 갈 길인 것 같다고 하며 이제 새학기에는 신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걸어가는 동욱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서 원구는 또다시 동욱의 과거와 그 집안을 그려보며 목사가 되겠노라면서도 술을 사랑하는 동욱을 아껴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 뒤 원구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동네 종점에서 전차를 내리자 동욱이가 쪽지에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보며 찐득찐득 걷기 힘든 비탈길을 원구는 조심히 걸어올라왔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비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에 서 있었다.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한 귀퉁이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려는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기와를 얹은 지붕에는 두세 군데 잡초가 반길이나 무성해 있었다. 나중에 들어 알았지만 외정 때는 무슨 요양원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이라는 것이었다. 전면은 본시 전부가 유리 창문이었는데 유리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들이치는 비를 막기 위해서 오른편 창문 안에는 가만히 떼기가 드리워 있었다. 이 폐가와 같은 집 앞에 우두커니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집에도 대체 사람이 살고 있을까?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집이 연상됐다. 금시 대가리에 뿔이 돋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이런 집에 동욱과 동욱이가 살고 있다니 원구는 다시 한번 쪽지에 그린 약도를 펴보았다. 이 집임에 틀림이 없었다. 개천을 끼고 올라오다가 그 개천을 건너선 왼쪽 산비탈에도 도대체 집이라고는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원구는 몇 걸음 다가서며 말씀 좀 묻겠습니다 하고 인기척을 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원구는 같은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그래도 잠잠하다. 차차 거세가는 빗소리와 도랑물 소리뿐 황폐한 건물 자체가 그대로 주검처럼 고요했다. 원구는 좀 더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불러보았다. 원구는 제 소리에 깜짝 놀랐다. 목에 엉켰던 가래가 풀리며 탁 터져나오는 음성이 예상외로 컸던 탓인지 그것은 마치 무슨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 안에 친 거적 귀퉁이가 들썩하며 백지에 먹으로 그린 초상화 같은 여인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살결이 유달리 희고 눈썹이 남보다 검은 그 여인은 원구를 내다보며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저게 동욱인가 보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태도는 거만해 보이는 것이었다. 동욱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만 끄덕했다. 그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는 듯하는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었다.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과 특히 소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래도 여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군은 한층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혹시 동욱군의 여동생이 아니십니까? 동욱이라고 하고 물었다. 여인은 세 번째 고개를 끄덕여 보인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그 얼굴에 조소를 품은 우울한 미소가 약간 어리는 것이었다. 동욱이 어디 갔느냐니까 그제야 모르겠는데요 하고 입을 열었다. 꽤 맑은 음성이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군요 하니까 이번에도 동욱은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무례한 동욱의 태도에 불쾌와 후회를 느끼면서 원군은 발길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었다. 동욱이가 돌아오거든 자기가 다녀갔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이르고 돌아서는 원구에게 동욱은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았다. 물탕에 젖어 꿀쩍거리는 신발 속에서 자기의 머리는 어쩔 수 없는 우울에 잠복 젖어 있는 것이라고 공상하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철뚝길을 걸어나갔다.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기에는 자기의 목이 지나치게 가는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불안한 생각이었다. 얼마쯤 가다가 원구는 별 생각 없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비 속으로 보이는 창연한 건물은 금방 무서운 비명과 함께 모로 쓰러질 것만 같았다. 자기가 발길을 돌리자 아마 쓰러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나 저제나 하고 집을 지켜보고 섰던 원구는 흠칫 놀라듯이 몸을 떨었다. 창문 안에 드리운 거적을 캔버스 삼아 그림처럼 선명히 떠올라 있는 흰 얼굴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동욱의 얼굴임에 틀림없었다. 어쩌자고 동욱은 빗뿌리는 창문에 붙어서서 저렇게 짓궂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어려서 들은 여우가 사람을 홀린다는 얘기가 연상되어 전신에 오한을 느끼며 발길을 돌이키는 원구의 눈앞에 찢어진 지우산을 받고 다가오는 사나이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것은 동욱이었다. 찬거리를 사러 잠깐 나갔다가 오느라는 동욱은 푸성기며 생선 토막이 들어있는 저자 구럭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이 먼데를 비 맞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있느냐고 하며 동욱은 원구의 손을 잡아 끄는 것이었다. 말할 기력조차 잃은 사람처럼 원구는 묵묵히 뒤를 따라갔다. 좀 전의 동욱의 수수께끼 같은 태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 원구의 머리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다. 동욱에게 재촉을 받고 방 안에 들어서는 원구를 동욱은 반항적인 태도로 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물론 일어서거나 옮겨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비오는 날인데다가 창문까지 거적대기로 가리어서 방 안은 굴속같이 침침했다. 다담이 8장 깔리는 방 안은 다담이 위에다 시멘트 종이로 장판 바른 듯한 것이었다. 한편 천장에서는 쉴 사이 없이 빗물이 떨어졌다. 빗물 떨어지는 자리에 바케스가 놓여 있었다. 촐랑촐랑 쪼르륵 촐랑. 빗물은 이와 같은 연속적인 음향을 남기며 바케스 안에 가 떨어지는 것이었다. 무덤 속 같은 이 방 안의 어둠을 조금이라도 구해주는 것은 그래도 빗물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빗물 소리마저 바케스에 차츰 물이 들어갈수록 우울한 음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동욱은 별로 원구와 동욱을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 하지 않았다. 동욱은 젖은 옷을 벗어서 걸고 러닝셔츠와 팬츠 바람으로 식사 준비를 할 테니 잠깐만 앉아있으라고 하고 부엌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부엌이라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옆방이었다. 다다미는 걷어서 벽 한 구석에 기대어 놓아 판장뿐인 실내에는 여기저기 빗물이 오줌발처럼 쏟아졌다. 거기에는 취사 도구가 너저분하니 널려 있는 것이었다. 연기가 들어간다고 사인문을 닫아버리고 나서 동욱은 풍로에 불을 피우느라고 부채질을 하며 야단이었다. 10시가 조금 지난 회중시계를 사인문 틈으로 꺼내 보이며 도대체 조반이냐 점심이냐는 원구의 질문에 동욱은 닝글닝글하며 자기들에게는 3시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언제든
배고프면 밥을 끓여 먹고 밥 생각이 없는 날은 종일이라도 굶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부엌에서 혼자 밥비 돌아가는 동안 동욱은 역시 한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욱은 가끔 하품을 하며 외국에서 온 낡은 화보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한 동욱이와 마주 앉아 자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포즈를 지속해야 하는가. 원군은 이런 무의미한 대좌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부엌에 나가 풍로에 부채질이나마 거들어줄까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만한 행동도 이 상태로는 일종의 비약이라 적지 아니한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는 동안 원군은 벼랑간 엉덩이가 척척해 들어옴을 의식하였다. 밖에서의 빗물이 넘어서 옆에 앉아있는 원구의 자리로 흘러내린 것이었다. 원구는 젖은 양복바지 엉덩이를 만지며 일어섰다. 그제서야 동욱도 밖에서의 물이 넘는 줄을 안 모양이다. 그러나 동욱은 직접 일어나서 제 손으로 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앉은 채 부엌 쪽을 향하여 오빠 물 넘어 했을 뿐이었다. 동욱은 사인문을 반쯤 열고 들여다보며 이년아 내가 좀 치우지 못해?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러자 자기가 나서기에 절호한 기회라고 생각한 원군은 내가 내다버리지 하고 한 손으로 바켓을 들어올렸다. 그러나 한 걸음도 미처 옮겨놓을 사이도 없이 바켓은 철거렁 하는 소리와 함께 한 옆이 떨어지며 물이 좌르르 쏟아졌다. 손잡이의 한쪽 끝갈퀴가 구멍에서 벗겨진 것이었다. 순식간에 방바닥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여지껏 꼼짝도 않고 앉아있던 동욱도 그제만은 냉큼 일어나 한 걸음 비켜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 동욱의 동작이 예사롭지가 않았다. 원구에게 또 하나 우울의 씨를 뿌려주는 것이었다. 원피스 밑으로 드러난 동욱의 왼쪽 다리가 어린애의 손목같이 가늘고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리를 옮겨 디디는 순간 동욱의 전신은 한쪽으로 쓰러질 듯이 기울어지는 것이었다. 동욱은 다시 한번 그 가늘고 짧은 다리를 옮겨 놓는 일 없이 젖지 않은 구석자리에 재빨리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히다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 독이 오른 눈초리로 원구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다. 동욱의 시선을 피하여 탕류의 대하 가운데 떠있는 것 같은 공포에 몸을 떨며 원구는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허위적거리듯 두 팔로 물구연 방을 허위적거려 보는 것이었다. 그 뒤로는 비가 와서 가게를 버릴 수 없는 날이면 원구는 자주 동욱이네 집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불구인 신체와 같이 불구적인 성격으로 대해주는 동욱의 태도가 결코 대견할 리 없으면서도 어느 얄궂은 힘에 조종당하듯이 원구는 또다시 찾아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침침한 방 안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일까. 동욱의 가늘고 짧은 한쪽 다리가 지니고 있는 슬픔에 중독된 탓일까. 이도 저도 아니면 찾아갈 적마다 차츰 정상적인 대로 돌아오는 동욱의 태도에 색다른 매력을 발견한 탓일까. 정말 동욱의 태도는 원구가 찾아가는 횟수에 따라 현저히 부드러워지는 것이었다. 두 번째 찾아갔을 때 동욱은 원구를 보자 얼굴을 붉히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세 번째 찾아갔을 때는 원구를 보자 동욱은 해주욱이 웃어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미소였다. 찾아갈 때마다 달라지는 동욱의 태도가 원구에게는 꽤 반가운 것이었다. 인사불성에 빠졌던 환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처럼 고마웠다.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던 환자가 두 번째 부르자 눈을 간신히 떴고 세 번째 불렀을 때는 제법 완전히 눈을 떠서 좌우를 둘러보다가 물 좀 하고 입을 열었을 경우와 같은 반가움을 원구는 동욱에게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갔을 때에는 지난번 빗물 쏟아지던 자리에 바켓스가 놓여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제 창 때꾸니 구멍이 뚫려 있었다. 주먹이 두어 개나 드나들 만한 그 구멍은 다다미에서부터 그 밑의 널판까지 뚫려 있었다.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그 구멍을 통과해 널판 및 흙바닥에 둔탁한 음향을 남기며 떨어졌다. 기실, 비는 여러 군데서 새는 모양이었다. 널빤지로 된 천장에는 사방에서 빗물 듣는 소리가 났다. 천장에 떨어진 빗물은 약간 경사진 쪽으로 오다가 소 눈깔만한 옹이 구멍으로 새어 흐르는 것이었다. 그날만 해도 원구와 동욱이가 주고받는 말에 비교적 냉담한 동욱이었다. 그러나 세 번째 갔을 때부터는 원구와 동욱이가 웃을 때는 함께 따라 웃어주는 것이었다. 간혹 한두 마디씩은 말 출렴에도 들었다. 그날은 일찌감치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비가 하도 세차게 퍼부어서 자고 오는 수밖에는 없었다.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선 채 회색 장막을 들이운 듯 비에 뿌얘진 창밖을 내다보며 망설이고 있는 원구의 귀에 고집 피우지 말고 자고 가라는 동욱의 말에 뒤이어 이런 비에는 앞도랑에 물이 불어서 못 건너십니다 하는 동욱의 음성이 들린 것이었다. 그날 밤 비로소 원구는 가벼운 기분으로 동욱에게 말을 걸 수가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그림 공부를 했느냐니까 초상화 따위가 뭐 그림인가요? 하고 그 우울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다. 원구는 동욱의 상처를 건드릴 만한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어렸을 때 얘기가 나와서 어딜 가나 강아지 새끼처럼 쫓아다니는 동욱이가 귀찮았다는 말을 하고 중중 떼떼중을 자랑스레 부르고 다녔다니까 동욱의 눈이 처음으로 티 없이 빛나는 것이었다. 갑자기 동욱이가 중중 떼떼중 하고 부르기 시작하자 동욱도 가느다란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이었다. 노래소리가 그치고 나니 방 안에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비가 들이치는 바람에 바깥 벽판장 틈으로 스며드는 물은 실내의 벽 한 구석까지 적시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동욱을 대하는 동욱의 태도였다.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이년 저년 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다. 부엌에서 들여보내는 음식 그릇을 한 손으로 받는다고 해서 이년아 한 손으로 그러다가 또 떨어뜨리고 싶으냐 하고 눈을 흘겼고 남포에 불을 켜는데 불이 얼른 댕기지 않아 성냥아를 두 개빛째 꺼내려니까 저녀는 밥 처먹고 불도 하나 못 켜 하고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동욱은 말없이 마주 눈을 흘겼다. 빨래와 바느질만은 동욱의 책임이지만 부엌일은 언제나 동욱이가 맡아 한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변소에 간 틈에 될 수 있는 대로 위로해 주지 않고 왜 그리 사납게 구느냐니까 병신 고운데 없다고 그년맘 쓰는 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이다. 우선 그림값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는 받아오면 반씩 꼭 나누어 가졌는데 근자에 와서는 동욱을 신용할 수가 없다고 대소에 따라 한 장에 얼마씩 또박또박 선금을 바꿔야 그려준다는 것이었다. 생활비도 둘이 꼭 같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동욱은 자기가 병신이기 때문에 부모 말고는 자기를 거두어 오래 돌봐줄 사람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오빠도 언제든 자기를 버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대로 약간이라도 미천을 장만해 두어야 비참한 꼴을 면하지 않겠느냐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동욱의 심중을 생각할 때 헤어져 있으면 몹시 측은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난만 대하면 왜 그런지 안 그러리라 하면서도 동욱은 다잡고 화가 치민다는 것이다. 동욱은 불을 끄고는 외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반대로 동욱은 불을 꺼야만 안심하고 잠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어둠만이 유일한 휴식이노라 했다. 낮에는 아무리 가만하고 앉았거나 누워 뒹굴어도 걸레처럼 전신에 배어있는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동욱은 심지를 낮추어서 아랑신하니 켜놓은 불빛에도 화를 내어 이년아 아주 꺼버리지 못해?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동욱은 손을 내밀어 심지를 조금 더 낮추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데려오랬나? 차라리 어머니하고 거기 있을 걸 괜히 왔지 하고 쫑알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동욱은 벌떡 일어나며 인연 다시 한번 그 주둥이를 놀려봐라. 나도 너 같은 년 끌고 오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하도 애원하시듯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내년만은 데리고 가라고 하조르기에 끌고 와 이 꼴이다 하고 고를 내는 것이었다. 동욱은 말없이 저편으로 돌아누웠다. 어렴풋이 불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가슴을 내리누르는 것 같아서 원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동욱도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동욱 역시 필경 잠이 들지 않았으련만 죽은 듯이 가만하고 있었다. 후두두둑 후두둑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40주야를 비가 퍼부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묶어둔 노안의 가족만이 남고 이 세상이 전멸을 해버렸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를 원군은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려고 하는 때였다. 커다란 적선으로 생각하고 동욱과 결혼할 용기는 없는가 하는 동욱의 음성이 잠꼬대같이 원구의 귀를 스쳤다. 원구는 눈을 떴다. 노려보듯이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반드시 누워있었다. 동욱의 입에서 다시 무슨 말이 흘러나올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느끼면서 그러나 동욱은 아무 말이 없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원구가 또다시 간신히 잠이 들락 할 때였다. 발치 쪽에서 빠드득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 원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재웠다. 뱀에게 먹히는 개구리 소리 비슷한 그 소리는 뒷벽 쪽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원구는 이번에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앉아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동욱이도 눈을 떴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한즉 뒷방의 계집애가 자면서 이가는 소리라는 것이었다. 이 뒷방에도 사람이 사느냐니까 육순이 넘은 노파가 12살 먹은 손녀를 데리고 산다고 했다. 그 노파가 바로 이 집 주인인데 전차 종점 나가는 길목에 학고방 가게를 내고 담배, 성냥, 과일, 사탕 같은 것들을 팔아서 근근히 생활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뒷집 소녀는 잠만 들면 반드시 일을 간다는 것이었다. 동욱도 처음 며칠 밤은 그 소리의 골치를 알았지만 요즘은 습관이 되어 괜찮느라고 했다. 이러한 방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이 가는 소리를 듣고 지나면 아무라도 신경 과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원구는 좀 전에 동욱이가 잠꼬대처럼 한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었다. 4, 5일 지나서였다. 오래간만에 비가 그치고 제법 날이 훤해져서 자파를 가득 버려놓은 리어카를 지키고 선노라니까 다 저녁 때 원구의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었다. 동욱이었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처진 저고리와 검은 줄이 간 회색 쯔봉을 입고 있었다.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곤 해서 여기저기 구김살이 져 있었다.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코숭이가 말이 아니었다.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흙투성이었다. 이러한 동욱의 꼴에 원구는 이상하게 정이 갔다. 리어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구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밥보다도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다.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원구는 동욱을 안내했다. 술이 몇 잔 들어가 얼근해지자 동욱은 초상화 주문돌이를 폐업했노라고 했다. 요즘은 양키들도 아주 야가져서 까딱하면 돈을 잘리거나 농락당하기가 일수라는 것이다. 거기에다 패스 없는 사람의 출입을 각 부대가 엄중히 단속하기 때문에 전처럼 드나들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며칠 전에는 돈 받으러 몰래 들어갔다가 순찰 장교에게 걸려서 하룻밤 몽키하우스의 신세를 지고 나왔다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은 국민병 수첩까지 분실했으므로 마음 놓고 거리에 나와 다닐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분실계를 내고 재교부 신청을 하라니까 그 때문에 동회로 파출소로 4, 5차나 쫓아다녀 봤지만 까다롭게만 굴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까짓거. 나중에는 산수갑산을 갈망정 내버려 둘 테라고 했다. 그래, 차라리 군에라도 들어가 버릴까 싶어. 마침 통역장교를 모집하기에 그 원서를 타러 나왔던 길이노라고 했다. 어디 원서를 좀 구경하자니까 동욱은 능글능글 웃으며 수속이 하도 복잡하고 번거로워 아예 단념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동욱은 한동안 말이 없이 술잔을 빨고 앉았다가 가끔 찾아와서 동욱을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동욱은 맑은 날일지라도 일절 바깥 출입을 않고 두더지처럼 방에만 처박혀 산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반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동욱도 원구만은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연스레 대하여 준다고 해서 자주 찾아와 주기를 여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초상화가 팔리지 않게 된 다음부터는 동욱은 초조와 불안 속에서 한층 더 자신의 고독을 주체하지 못해 쩔쩔맨다는 것이었다. 동욱은 그러한 동욱이가 측은해 못 견디겠노라고 했다. 언젠가처럼 내가 자네람 동욱이와 결혼할 테야. 암 하고 말고 동욱은 고개를 주워거리는 것이었다. 술집을 나와 동욱은 이번에도 원구의 손을 꼭 쥐고 자기는 귀엽고 목사가 되겠노라고 했다. 동욱을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만이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 뒤에 한 번은 딴 볼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마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잡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욱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욱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 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이게 집이라고 믿고 돈을 줘? 하고 발길로 동욱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2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200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 내가 없으면 내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동력으로 살아?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악이 바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동욱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혹시 동욱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있지는 않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보겠노라고 하니까 동욱이가 인가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축나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속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앉아 곰팡이 쓴 속을 씻어내리며 동욱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모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누라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욱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안 돌아오는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욱은 바로 2-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 벌어졌다. 그리고는 자기 옆현내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멍청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욱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갖고 간 모양이니 자살을 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내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 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밭둑길을 알코난 사람 모양 허적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은 부산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살던 곳으로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지배하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암울하고 슬픈 장소입니다. 쓰러져가는 집과 장맛비는 또한 작가가 보여주고 싶은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죠.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를 창문도 없는 방에서 듣고 있으면 저라도 마음이 깊은 우울감 속으로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사는 동욱, 동욱 남매와 원구는 어떻게 견디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건 결국 남매는 견디지 못하고
그나마 근근히 이어오던 삶마저 망가뜨려져 버리는 마지막 부분이 마음을 울리는군요.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하는 건 저 위쪽의 위정자들이 아닌 일개 국민들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신 우리 땅에서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창섭의 비 오는 날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서울구경" 김주영. 늙은이의 나들이란 처음부터 번거롭기 마련일 것은 노인네 자신도 알고 있었다. 힘에 부쳐 앉은 자리에서 무릎 한번 꺾고 일어서기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니다. 두더지 굴속보다 더 어두운 귀에 무슨 놈의 쇳소리가 밤낮없이 들려오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눈앞부터가 침침하고 고요하여 하루의 일과란 게 안개밭을 무작정 헤매는 기분이었다. 간혹 젊은 놈들이 귓볼에 대고 잡아먹을 소리로 뭐라고 떠들어대곤 했는데 그게 무슨 수작들인지 알아낼 재주 또한 없었다. 낯선 물건이 겨우겨우 눈에 보여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두 살짜리 젖먹이 어르듯 대뜸 코앞으로 가져와서 냅다 흔들어 보이는 통에 눈뿌리만 얼얼하게 아팠다. 모든 일이 번거롭고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손이 떨리는 데다가 이젠 어금니조차 사가 내려앉고 보니 음식이란 것을 눈앞에 두고도 속만 태워야 할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젊은 녀석들이 알사탕이라도 와작거려 씹어 돌리는 꼬락서니를 볼 양이면 괜히 심통만 사나워져서 먼 산이나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먼 산으로 눈길을 돌려봤자 먼 산이나 가까운 산이나 높낮이가 또한 그게 그거여서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덤덤하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신세를 가지고 서울의 둘째 아들 집을 찾아 나서야겠다니 맏아들인 동석은 기가 막혔다. 서울에 닿기도 전에 여행길 어디쯤에서 밟혀 죽기 꼭 알맞은 신세를 가지고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한 건 분명 망령이 시작된 것이라고 동석은 생각했다. 물론 동석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게 통하지를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든 부득부득 가야 한다고 나서는 노인네 때문에 그는 안절부절 못했다. 애새끼들이라면 사탕으로라도 얼러보고 안 된다면 매질로라도 다스려보렴만 철들고 해묵은 노인네를 애들처럼 다스릴 수는 없었다. 며칠 전에 서울의 재수씨가 편지를 보내왔다. 김장감, 고추, 마늘을 사 붙여달라는 그 편지의 끝에 미운 놈 죽사발에 콩나물 찍어 붙이듯 가능하다면 시어머니께서 한번 올라오셔서 서울 구경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너무나 빤한 거칠의 인사가 있었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이빨은 옆에 내가 앞뒤 사정 가늠해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조목조목 일러 바친 것이다. 아는 게 병이라더니 그래도 보통 학교 문전 출입계나 했다는 옆에 내가 근심이라면 근심이었다. 그 후부터 노인네가 자꾸 보채였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서울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불 덮고 주무시라는 부탁도 못 알아들으시는 주제에 또 그런 말씀은 어떻게 그리 속속들이 알아새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편지 한 장을 촉촉히 적어 보냈겠느냐고 눈물 또한 옷 앞섭을 홍건히 적시면서 노인네가 아들에게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석은 한동안 저러다가 지치면 그만이려니 싶어 못 들은 채 흘려보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노인네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다. 고집이 아니라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다.
세상만사 돌아가는 이치에 어수룩한 사람이겠거니 생각되던 노인이 단식투쟁이란 어떤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틀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별 수 없이 동석은 두 손을 들었다. 그러나 항복을 하고 나니 문제가 더욱 커진 감이 없지 않았다. 이틀간 맹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그나마 뼛골에 남았던 몇 줌의 힘조차 몽땅 없어진 상태였다. 지금이야말로 여행을 시켜서는 안 될 처지에 놓였다. 빚진 놈 달래듯 얼러보았으나 쇠뿔은 단김에 빼야 한다는 속담을 모를 리 없는 노인은 그대로 못 들은 채 돌아눕고 말았다. 옛날에 글 몇 줄 배워 익혔다고 푼수 없이 내갈긴 서울 제수씨의 편지 한 장으로 그런대로 잘 모셔온 나이 70 넘은 늙은 어머니의 한 목숨을 끝낼 위험이 컸다. 결국 노인의 소 같은 고집을 꺾어 돌릴 재간이 없었다. 두 눈자이가 퀭한 노인을 이끌고 정거장으로 추적추적 나가보는 수밖에 없었다. 늙은 시어머니의 북어같이 깡마른 한쪽 팔을 겨드랑이에 끼고 정거장으로 나가는 옆에 내의 떡판만한 엉덩이는 또 왜 그렇게 커서 밉던지 옆에 내의 속셈이나 할망구인 마음이나 그게 그거다 싶어 동석은 웃고 말았다. 노인네가 꼭 서울로 가야 한다면 며느리인 제가 모시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집안 사정을 며느리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뼈만 앙상한 시어머니 곁에서 2월에 핀 복숭아꽃 모양으로 발그레에 얼굴을 상기시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옆에네였다. 어보다 매를 맞춘다더니 옆에네 생각이 바로 그게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동석은 모른 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바쁜 추수철에 거둬들일 일은 아직도 들판에 사정없이 쌓여있는데 옆에네의 억척 같은 일손 하나 잃는다는 게 다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다 죽어가던 노인네는 버스 정거장에 모셔다 놓으니까 또한 물먹은 미역 타래처럼 펄펄 살아서 차에 오르는 뒷발굽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귀도 갑자기 잘 들리게 된 건지 몸조심해서 잘 다녀오라니까. 어따 이 자식아, 그러면 내가 길가에 똥 싸붙이고 올까봐 그러냐? 라면서 옛날 아버지에게 하던 습관을 잊어버리지도 않았는지 살짝 윙크까지 했다. 오래 살고 볼 일은 70 노인네 윙크하는 꼴을 보는 일이었다. 참을미를 몹시 심하게 해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준비한 것이라곤 비닐봉지 5개가 전부였다. 어쨌든 무사히 다녀오기만을 동석은 속으로 빌었다. 하기야, 그렇게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자기보다는 학식도 좋고 그만큼 출세도 하였고 살아가는 근본부터가 자기와는 다른 처지의 동생이었다. 농사짓기 싫어서 후딱 서울로 떠난 녀석이 과학실험기구 만드는 회사 사원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더니 어찌 뒹굴었는지 기술도 익히고 신용도 익혀서 제대 후 다시 복직했고 지금은 그 회사의 과장으로 승진해 있었다. 워낙 타고난 손재주가 좋은 놈인데다 윗사람 기분 맞춰주기도 잘하는 동생임을 동석은 알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동생이었다. 가을론에 이삭을 주우러 나가도 형인 자기는 하루 종일 논바닥을 기어다니며 이삭을 주었지만 동생은 메뚜기나 잡아서 구워먹거나 논둑에 앉아서 버드나무 피리를 불거나 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갈 참이면 자기 것보다는 동생의 것이 몇 배나 많았다. 녀석은 나무의 볕단 쌓아놓은 곳에서 벼 한 단을 숫째 쑥 빼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제 욕심껏 잘 놀고 부모에게 칭찬받는 것은 언제나 동생 편이었다. 지금은 대학을 나온 옆에 내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게 동생의 처지다. 그런 처지의 재수 씨에 비하면 동석의 옆에 내야말로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였다. 손바닥에 구종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발 뒤축에 흙 마를 날이 없었던 게 옆에 내의 처지였다. 원님 행차에 졸개 나팔 분다고 기왕 일이 이렇게 벌어진 마당에 노인네 서울 나들이에 같이 달려보낸 일도 잘한 일이라고
동석은 속으로 위안을 삼았다. 서울역에 도착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야말로 온몸에 힘이 쑥 빠져 있었다. 기찻간에 마주 앉아 오면서 두 사람은 멀미에 시달려 모질게도 토해댔다. 며느리가 토하면 마주 앉았던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먼저 토하면 마주 앉은 며느리가 뒤따랐다. 그런 면에서 이 고부간은 기분 맞고 장단 맞았다. 여행길에는 속이 든든해야만 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나 감자국 끓여서 우겨놓은 걸 6시간 기차 타는 동안 죄다 토해내고 나니 속이 고무풍선같이 휑하니 빈 것은 둘째치고 차창으로 보이는 산천의 높낮이가 그게 그거였다. 착간에 인간들이 널리 깔리고 쌓였건만 어느 놈 하나 다가와서 등 두드려주는 일도 없었거니와 물 한 그릇 떠다 바치는 얼간이는 더욱 없었다. 죄다 토해내고 서울역에 내리니 흡사 겨울나무에 매달려 시달리던 뱀 껍질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몰골이 되어가지고 꾸역꾸역 밀려나가는 승객들 틈바구니에 끼어 개찰구 밖으로 그런대로 용하게 밀려나갔다. 두 사람의 몸뚱이에서 피어오르는 고약한 냄새는 말할 나위도 없고 노인네는 이젠 완전히 눈동자가 풀려서 넘어지면 곧바로 송장이 될 것 같았다. 그래도 서투르게 보낸 소식이 서울에 닿긴 닿았던 모양이었다. 개찰구를 나와 한참 두리번거리는데 누가 뒤에서 소리쳤다. 어머님! 두 사람은 그 목소리가 그들을 부르는 소리 같지 않아 내쳐 역 광장 쪽으로 걸어나가고 있었다. 서울역 광장에 어머니라고 부르던 똘마니가 어디 한둘이던가. 어머님! 동해입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미를 찾아내어 끌어당기며 서울 아들이 이렇게 부르짖어도 노인네가 그 말귀 새겨들을 리 없겠지만 옆에 섰던 형수가 그만 알아듣고 고개를 돌리니 물찬 제비같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도련님이 자기들 옆에 서 있었다. 그를 보자 형수 씨는 칵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착간에서 당했던 창피스러움과 망신과 그리고 피곤이 한꺼번에 호소되어 뜨거운 눈물로 쏟아지려 하였던 것이다. 형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평소에는 어렵게 짝이 없던 도련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도련님은 그들에게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몸에서 퀴퀴한 냄새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형수 씨는 은수저 같은 도련님의 손가락을 부여잡고 반갑고 눈물겹고 다행스러워하였다. 그때까지도 노인네는 아직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꾸 앉고 싶었다. 이젠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형수에게 잡힌 손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엉거주춤 그냥 두어두면서 동희가 물었다. 어찌 되다니요? 어떻게 올라오시게 됐느냐고요? 기차 타고 왔지요? 무슨 연유로? 무슨 일 때문에 올라오셨냐고요? 형수는 도련님의 표정이 밝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긴 했으나 모른 채 하는 놀이밖에 없었다. 동서가 편지 보냈대요. 집사람 말입니까? 예. 집사람이 무슨 편지를 보냈어요? 한번 올라오라 카대요. 저런, 이 바쁜 농사철에? 농사는 우리가 짓지. 제가 무슨 벼한단 날라준 일도 없었건만 그래도 형수 씨는 고개가 푹 꺾였다. 노인네는 그제야 자기 아들이 앞에 와 서 있는 것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안개 속 같은 데서 희끄무레하게 달덩이 하나가 떠오르더니 이마가 보이고 코가 보이고 눈자위가 보이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었다. 이놈, 네가 동희 아이가! 바지주머니에 두 손을 찌르고 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해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노인네가 비로소 입을 연 것이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들이 소리 질렀다. 가까스로 정신 차린 노인을 보고 또 정신을 차리라니. 이놈의 서울은 도대체 정신을 몇 개나 가져야 냉큼 둘째 며느리 옆에 데려다 줄 것인가 싶었다.
뭐냐 이놈아. 내 금방 정신 차렸다. 아들 녀석이 또 풀썩 화나낼까봐 노인네는 조마조마하면서 겨우 이렇게 대답했다. 곧장 쓰러질 듯이 왜 그래요? 쓰러지다니 이놈아. 니놈 보러 왔는데 내가 왜 쓰러져? 이놈 저놈 하지 마세요. 뭐냐 이놈아. 네 이놈 저놈 안 할게 이놈아. 제 어미가 그러는데도 동이는 이놈 저놈 소리가 듣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하기야 그런다고 노인네의 말버릇이 당장 고쳐질 일은 없었다. 어찌됐건 깨어진 사발이고 쏟아진 물이었다. 동이는 노인네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어 택시 정류장이 있는 대로 끌고 갔다. 게다가 형수까지 함께 올라왔으니 이것도 신경질 날 일이었으나 지금 곧장 시골로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터였고 또 형수를 돌려 세우고 나면 이 미역짐 같은 노인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집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 저지른 편지질을 한 둘째 며느리는 집구석이 없었다. 노인네는 문을 따주는 식모의 손을 붙잡고 안절부절 못하였다. 이거 사. 그래,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잉? 제가 왜 고생스러워요? 참, 할머니도. 이런 자식, 말 대답도 또록또록하다. 똑똑하지 않으면 식모질도 못해먹는다고요, 요새는. 그래, 그래, 니는 식모다. 여자가 시집을 오면 다 그런 기다. 내가 왜 시집을 벌써 가요? 아직 앞이 창창한데요. 이런 녀석, 그래도 입은 살았구나. 차마 시어머니가 눈이 아무리 어둡다 한들 식모를 며느리로 잘못 알겠는가 싶어 그냥 두어두기로 했더니 착각이 점점 심해지는지라 참다 못한 동희가 그냥 냄새투성이인 제 어미를 덥석 안아다 응접실 소파에 곤두박았다. 어머니, 걘 우리 집 식모입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라니까요. 일하는 애니까 네 옆에 내지. 그 사람은 지금 밖에 나갔어요. 어딜 나가? 밖에요. 그럼 이제 그 여잔 누구냐? 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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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모라니까요. 그럼 내 옆에 내는 어디 갔냐? 요리 강습에 갔어요. 요리 강습이 뭐냐? 지지고 볶고 굽는 것, 음식하는 것 배우러 갔어요. 쯧쯧, 불쌍한 것. 친정에서 배워온 줄 알았더니 불쌍한 것이 얼마나 고생이겠냐. 동희는 아이고, 이 한 덩어리도 아닌 두 덩어리의 원수를 어찌할꼬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무너져 내려앉은 것 같은 어미 앞에 서서 동희는 담배를 연거푸 두 대나 피웠다. 식모라는 건 무슨 구경 났다고 부엌문을 열고 나와 힐끗힐끗 엿보고 있는 데다 또한 형수는 지치지도 않았는지 염치도 없게 20만 원이나 주고 사들여 놓은 선반의 이조백자를 덥석 잡아들고 밑구멍을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미우면 똥이나 싸지 말라고 촌년이 뭘 안다고 탐을 내는지 분통이 터질 일이었다. 저러다가 떨어뜨려 퍽썩 깨뜨리기라도 한다면 어떡하나 싶어 동희는 속으로 조마조마하기 이를 데 없었다. 피곤하실 테니 오늘은 그만 주무세요, 어머니. 금방 소파 속으로 파묻혀 들어갈 듯한 노인을 보고 아들이 싸움하듯 소리친다. 아이다, 인연이 오는 걸 봐야 내가 잠이 오지. 곧바로 올 테니까 염려 말고 주무세요. 형수신 어머니 데리고 건너방으로 가세요. 그 사람 들어오면 건너방으로 들여보내지요. 탁상에 놓인 전화기를 금방 잡아먹기라도 하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던 형수가 언뜻 놀라 도련님을 쳐다본다. 도련님의 명령이라 움찔하여 시어머니를 모시고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눕히고 자신도 그 옆에 누워있으려니 감자를 껍질째 삼킨 듯 속이 아리고 높은 천장이 이마에까지 내려와 덮인다. 속이 거북하다고 했더니 식모회가 흰죽 사촌벌인 수프인가 뭔가를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자꾸 먹으란다. 짭짤하고 비릿한 맛이 사람의 입맛을 뒤틀리게 하였으나 메뚜기 낯짝같이 반질반질한 방바닥에 또 토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형수는 어금니를 악물고 다 먹었다. 그놈의 역겨움을 참아내느라 힘을 쓰고 나니 사타구니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그 고생 중에도 서울에 잘 왔다고 생각한 형수는 그놈의 요리 강습을 가능하다면 서울 있을 때 동서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했다. 잠이 들려 하는데 저쪽 집안 어디에선가 딩동댕동 하고 양은 그릇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금방 식모회가 네, 지금 나가요. 어쩌고 쫑알거리며 현관으로 나가서 중얼중얼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으나 형수는 거북한 속으로 깜빡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집구석으로 돌아온 동희 옆에 내는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와 동서가 서울에 올라오게 된 까닭을 듣고 그만 까르르 웃었다. 이봐, 남 속상한 줄 모르고 웃긴 왜 웃어? 그럼 우습지 않고요? 이거 전부 당신이 책임져야 돼. 왜 내가 책임지우? 당신 어머니고 당신 형수지. 내 어머니고 내 형수예요? 이런 서커스를 벌인 장본인이 도대체 누군데? 그럼 한번 다녀가시라고 말한 내가 잘못이란 말이오? 편지에 의뢰 그렇게 써야 도리일 것 아니오? 그걸 곧이곧대로 새겨들은 쪽이 잘못이지. 이봐,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게 인사치레인지 진심인지를 가려낼 재간들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소박하고 순진하고 때 안 묻고 직선적이고. 얼씨구, 잘 논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당장. 난 지금 시간 없단 말이에요. 강습회 끝나려면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꽃꽂이도 나가야 하고. 그렇게 말하고 동희 옆에 내는 다시 배를 잡고 웃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아.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니. 이 답답하고 습비차고 숨 막히는 곳에서는 때론 저런 엉뚱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소화가 잘 된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소화제 안 먹어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다행이. 그때였다. 안방문이 휑 열리더니 낯짝이 배찍장같이 하얗게 질린 형수의 얼굴이 나타났다. 문을 연 형수는 잠시 걷잡을 수 없는 딱한 표정을 짓더니 느닷없이 안방 한가운데다 대고 참고 참았던 것을 화르르 쏟아부었다. 동희는 온 방안에 창잔 밑바닥 물까지 다 토해놓은 형수의 꼬라지를 어쩌지 못한 채 멀거니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변소를 찾아 집안 여기저기를 허둥대다가 안방문을 열어보았을 때는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극에 달했던 것 같았다. 토악질로 눈자위가 멀겋게 상기된 형수가 가까스로 구역질을 수습하고 쥐어짜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어쩌지요? 변소가 어딘지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저러나 하루 종일 시달리던 속이 이제야 시원하네요. 웃어대기에 정신없던 동희 옆에 내가 그제야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안방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달려나온 식모가 질겁해서 코를 싸매고 돌아섰다. 캥거루처럼 앞발을 들고 섰던 동희 아내가 돌아서는 식모를 소리쳐 불렀다. 예, 내가 가면 어떡하니? 내가 왜 못 가요? 이거 치워야지. 정말 오늘 저녁은 별거리야, 정말. 그러나 식모는 끝내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형수는 얼결에 치마를 훌렁 벗어서 두 손으로 그걸 주워 담았다.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식모 방을 제외하고는 안방과 건넌방 두 개뿐이었다. 소화 잘 된다고 열 올려 떠들어대던 아내였지만 자신의 안방에다 들이대고 토악질을 쏟아놓았으니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몸 뉘고 잠을 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솜같이 지쳐 잠이 든 노인네를 이부자리째 싸서 들어다가 안방으로 옮기고 동희 내외는 잠자리를 건넌방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밤새 치마를 빨려니 그놈의 세탁장이란 게 또 집구석 안에 있어서 온 집안이 냄새투성이였다. 시골 같으면 그 맑은 개천물에 한두 번 휘휘 내젓고 나면 냄새도 찌꺼기도 홀랑 벗어지거늘 이놈의 집구석은 어찌된 노릇인지 변소도 세탁장도 온통 집구석 안에 있으니
형수는 다만 불편하고 미안스럽고 속상할 뿐이었다. 빨래를 마치고 널고 나니 시계가 없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첫닭 회치는 소리가 날 때쯤은 되었을까 싶었다. 그러나 이놈의 동네에서 닭 회치는 소리가 들려올 리는 없었다. 울며 겨자 먹는 꼴이 되긴 했지만 형수는 운에 없는 안방 차지가 되었으니 기뻤다. 남의 안방 구경을 속속들이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깨어보니 집안은 아직도 회색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어제의 피곤으로 늦잠을 잘 법도 하건만 동석의 옆에 내는 워낙 억척이고 또 시골집에 있을 때 버릇대로 피곤이 팥뿌리같이 엉켜붙어도 새벽 5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 옆에 누운 시어머니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들려왔다. 그녀는 다시 문을 열어보았다. 서늘한 어둠이 응접실에 무겁게 고여있었다. 집안은 무덤 속같이 조용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법석을 떨어놓는 바람에 식구들 전체가 몹시 지쳤던가 보았다. 그녀는 늪에 내려온 곰처럼 조심조심 응접실로 나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살펴볼 건 살펴보고 만져볼 건 만져보았다. 소파에 앉아보기도 했다. 새벽에 일어났다면 옆에 내가 곧바로 몸을 움직여야 할 텐데 그녀로서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뿐이었다. 모든 것은 너무나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으나 모든 것이 허공에 붕 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응접실 한가운데 멍청하니 서 있다가 다시 소파로 가서 앉았다. 그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전화벨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벨 소리는 갑자기 이 집의 느끼한 새벽 어둠을 발기발기 찢어놓으며 요란하게 울어댔다. 그녀는 흠칫 놀라 얼결에 수화기를 들고 말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는 수화기에서인지 송화기에서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여자는 거의 일방적으로 쏘아대기 시작했다. 아주머니시죠? 안방 아주머니시죠? 전화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서울이라는 데가 용하긴 용한 곳이구나 싶었다. 벌써 누군가가 자기가 이 집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아주머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니. 그녀는 무작정 대답했다. 예, 안방에서 잤어요. 그러시군요. 빨리 좀 와주셔야겠어요. 얼른요. 여자는 매우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이 새벽에 이런 방정맞은 여자가 있다니. 오라니 어디로요? 글쎄, 아줌마가 아기를 낳으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글쎄, 아주 급해요. 어서 좀 와주셔요. 내가 왜? 아저씨도 출장 가고 없단 말이에요. 어서 좀 와줘요. 난 너무 무서워요. 거기가 어딘데? 참, 아주머니도 뒷집 순자예요. 바로 뒷집. 그녀는 더 들을 것도 없이 밖으로 나가 바로 뒷집이란 데를 쳐다보았다. 과연 뒷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녀는 뒷집으로 뛰어갔다. 이 새벽에 모든 것이 어둠으로 잠겨있는 이 주택가에 유독 그 집만은 환하게 불이 켜져 불끈불끈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다. 물론 뒷집 식모는 놀랐다. 문을 열어줘보니 분명 앞집 안방 아주머니가 아니었다. 그 집이 언제 누구에게 새를 놓았던가? 웬 냄새가 물씬 풍기고 굵은 곰같이 눈자위가 움푹 기어들어간 옆에 내가 대문으로 머리를 쑥 뒤밀었던 것이다. 그러나 워낙 사태가 다급한지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안방을 가리켰다. 안방 아주머니든 바깥방 아주머니든 거지 발사기 같은 여자든 그걸 가리고 자시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허우적거리며 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선 짐꾼처럼 땀을 흘리고 있는 뒷집 여자 앞으로 꼬꾸라지듯 엉겨붙었다. 여자는 거의 눈이 뒤집힐 정도로 다급해져 있으면서도 손에 무엇 하나 잡혀있는 것이 없었다. 힘을 써야 할 옆에 내가
그저 배추 잎사귀같이 딱 바라진 침대 위에서 나뒹굴기만 하니 애새끼가 기어 나올 리 없었다. 우선 다급한 대로 시트 자락을 부욱 찢어서 침대 난간에다 잡아매고 한쪽 끝을 옆에 내에게 내밀었다. 이걸 잡아요, 이걸. 아니, 그걸 왜 잡아요? 왜? 이걸 잡아야 힘이 나요. 누구세요? 누구든? 당신 잡아먹을까봐? 그 여자는 침대 난간의 메인끈을 잡긴 했으나 그걸 잡아당기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그녀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산모의 귀싸대기를 냅다 짝소리나게 패주면서 말했다. 당기라면 당겨요. 안 당기면 네가 죽어 있냐나. 안 그래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판에 웬 늑대 같은 옆에 내가 새벽같이 쳐들어와서는 임신부의 귀싸대기를 패주고 있으니 여자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 여자는 겁이 덜컥 났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마음대로 소리쳐요. 집구석이 떠나갈 듯이 소리쳐요. 그러나 어금니를 꽉 물고 그 소리를 죽여요. 가슴으로 소리를 지르고 입으로는 소리를 죽여요. 그래야 아랫배에 힘이 가요. 끈을 단단히 잡고.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맞아 죽을 판국이었다. 임신부는 처음 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도 같이 달려들어 줄다리기 하듯 임신부와 함께 끈을 잡아 당기고 있었다. 두 여자가 꼭두새벽에 시트를 찢어 침대 난간에 메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낯짝이 힘얼건 도시의 사내 아이 하나가 내질러지고 있었다. 산모도 땀이요. 그녀도 땀이었다. 두 여자가 구정물에 헹군 듯 온통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악쓰고 용쓰는 사이 뒷집 식모는 부엌에 서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날이 밝았고 앞집 뒷집 모두 잠이 깨었는데 앞집에서는 형수 씨가 어디를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소풍 나간 돼지 새끼 잃어먹은 놈 찾듯이 집안 여기저기를 아무리 뒤져도 형수 씨가 없었다. 냄새나는 곳만 찾아다녀도 있을 그 옆에 내는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걱정이 태산 같은데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에 나가보니 형수 씨가 서 있었다. 어딜 다녀오냐고 붙잡고 물어보았더니 새벽이 그 난리를 쳤던 모양이었다. 아이의 뒷집에서 미역국으로 아침까지 얻어먹고 겨울 스웨터 한 벌까지 얻어들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아침 해장거리가 없어 몸이 들쑤시던 판국에 땀 한번 시원하게 흘리고 나더니 어제의 피로한 기색이 씻은 듯 말짱해 보였다. 이번에는 동희가 꺽꺽 웃기 시작했다.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듯한 형수의 이상한 행동에 그는 웃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겨우 눈을 뜬 시어머니에게 둘째 며느리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코를 싸잡아 메고 요리 강습에 나가버렸다. 처먹으면 소화 안 되고 토악질이 나는 수프인가 뭔가를 만드는 법은 왜 저렇게 꼬리를 쳐가며 배워야 하는 건지. 그 소갈머리를 알다가도 모를 사람은 형수였다. 어젯밤만 해도 서울 온 김에 그 요리 강습이가 뭔가를 손 아래 동서와 같이 다녀봤으면 싶었으나 그 음식을 먹고 토악질하고부터는 마음이 싹 달라져 버렸다. 쫄랑거리며 대문 밖을 나서는 손 아래 동서를 그녀는 덤덤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옆에 내가 나가고 보니 동희는 잠시 암담한 기분이었다. 이 푼수 없는 두 여자를 어떤 식으로든 구슬리고 얼러서 재빨리 시골로 되돌려 세워야겠는데 계산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하기야, 옆에 내가 잠시 올라오셔서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 구경도 하고 내려가시라고 편지에 썼다지만 좋은 음식은 먹고 토하는 입장이겠고 또 마누라는 요리 강습소에 다니고 있는 입장이니 그걸 마저 배워 요리해서 먹자면 시일이 걸릴 것은 빤한 노릇이었다. 쉬운 대로 창경원 구경이나 시켜서 내려보낼 생각이 섰다. 그는 그날 하루 회사를 쉬기로 하고 아침 늦음하기 어머니와 형수를 이끌고 밖으로 나섰다. 통 눈앞이 보이지도 않는 노인네가 무엇을 보겠다고
힘들여 서울에 올라왔는지 그 심사가 의심스러워 동희는 다만 어처구니없는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함부로 내뱉었건 그렇지 않건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줘야 그나마 형제간의 정에 금이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햇볕 환한 밖으로 나서니 자신이 흡사 염소 장사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까만 염소를 몰고 빌딩가의 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그 염소 장사. 괜히 그런 생각이 스멀거리고 치받쳐 올라와 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얼른 택시를 잡아탔다. 창경원으로 곧장 갑시다. 운전사가 힐끗 뒤돌아보며 말했다. 곧장은 못 갑니다. 왜요? 길을 따라가야지요. 동희와 운전사는 똑같이 웃었다. 운전사의 말대로 길을 따라 20여 분이나 달려 창경원 앞에 이르렀다. 차창을 죄다 열어놓았는데도 노인네는 참얼미를 시작했다. 불이 나게 창경원 앞에서 그들은 내렸다. 여기가 어디냐? 희미한 눈을 들어 노인네가 물었다. 창경원입니다. 창경원이 어디다 쓰는 거냐? 쓰는 게 아니고 보는 곳입니다. 뭘 봐? 온갖 동물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모아놓았어? 그저 보는 겁니다. 보고 즐기는 거죠. 구경거리니까요. 별 사람들도 다 있구나. 창경원아는 매우 조용했다. 이 아침에 길을 쓰고 창경원 구경을 나올 사람이 도시에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도시에서 살아남지를 못할 것이다. 휑하니 찬 기운이 도는 동물 막사를 돌아보면서 동희는 팔짱 낀 늙은 어머니가 우리 안에 갇힌 그 먼 나라에서 온 동물들을 제발 차근차근 보아주기를 바람하지 않았다. 그렇건만 같이 간 형수 씨가 간혹 하마의 낯짝이나 물소의 뿔을 보고 놀라며 감탄할 뿐 정작 실컷 구경해야 할 장본인인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저건 물개입니다. 예전엔 단 두 마리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사이 외국에서 많이 사들여왔죠. 동물 가족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 물장구 치는 것 좀 보세요. 겨드랑이에 낀 어머니를 흔들어가며 저걸 좀 보라고 아들이 재촉하였으나 할망구는 천근 같은 눈시울을 뜰 심사가 못 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느릿느릿 원숭이 막사 앞으로 다가갔다. 막사 속에 숨어있던 원숭이들이 아침 일찍 찾아온 이 귀한 손님들을 보자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소리를 꽥꽥 지르는 놈, 철망을 좌르르 타고 올랐다가 그네로 답상 매달려 거꾸로 대롱거리는 놈, 철망 사이로 새까만 손을 내밀며 뭘 달라는 시늉을 하는 놈, 선반 위에서 몇 번이고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이는 놈, 제 새끼를 끌어안고 이를 잡아 제 아가리로 집어넣는 놈, 어미 등에 업혀 깝죽깝죽 턱짓으로 까부는 놈 등 원숭이 막사는 그야말로 부산하고 시끄럽고 먼지나고 더러웠다. 귤껍질, 과자봉지, 떡조각 이것저것 주워서 까보고 발려보고 헤쳐보고 던져보고 얌얌 맛보는 놈, 퇴퇴 뱉어내는 놈, 처먹다가 목에 걸려 나자빠지는 놈,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저놈 보래요. 새끼 나온 지 며칠 안 되네요. 형수 씨가 흥분하여 막사를 향해 소리치곤 하였으나 동희는 그 지저분한 막사 앞에서 곧장 떠나고 싶었다. 그들은 홍학이 있는 곳으로, 하마가 있는 곳으로, 낙타가 있는 곳으로, 뱀, 호랑이, 늑대, 양, 곰의 막사를 두루 돌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어머니, 구경 잘하셨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동희가 다시 물었다. 난 안개 속이다. 늙은 어머니가 차 안에 꼬꾸라진 채 겨우겨우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침침한 눈에 어제는 그렇게 피곤했으니 노인의 눈 자위가 바로 박혀줄 까닭이 없었다. 둘째 며느리의 그다지도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먼 길 마다 안고 달려왔건만 귓결에 들리느니 쇳소리요.
눈앞에 보일만 하면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으니 그놈의 서울 구경을 해질녘까지 하고 다닌데도 노인네의 마음에 남아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동희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다. 이 늙은이가 아무리 다그쳐 물어보아도 무엇을 구경했다는 소리를 내뱉지 않으므로 안달이 나기 시작했다. 창경원 구경 한번 멋들어지게 했구나. 그 말 한마디만 던져준다면 아들의 체면도 설 것이고 또한 부랴부랴 시골로 내쫓을 이유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나마 남산의 케이블카라도 한번 태워줄까도 생각했으나 케이블카 위에서 눈잠이 하얗게 뒤집고 폭삭 꼬꾸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다 싶어 곧장 집으로 모셔왔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인네는 딱 한마디를 했다. 아이고, 난 구경도 싫다. 무엇이 눈에 보여야 보고 자시고 할 것 아뇨? 동희가 애간장이 타서 어머니께 물었다. 그럼 어머니, 무엇하러 올라왔어요? 내가 서울 구경하러 왔더냐? 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경하러 왔지? 그럼 구경하세요. 어머님이 집안 사정 구경하시기에 몇 시간 걸린다고요? 노인네는 대답이 없었다. 아들이 오후에 남은 시간을 헛되이 다 써버릴 수 없다 하여 부랴부랴 오후 출근을 하고 난 뒤 그 집에는 다시 두 여자와 식모만 남았다. 왜 이렇게도 고요하고 쓸쓸한 것일까?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살고 따뜻한 집안에 앉아 있건만 마음이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 그 텅 비고 허전한 것의 정체를 노인네는 가려낼 길이 없었다. 시간이 되면 응접실에 걸린 벽시계가 커다란 소리로 시간을 치고 전화기가 때때로 쨍쨍 울고 식모가 쪼르르 달려나가고 그러고는 다시 짙은 고요함이 짓누를 듯 이 집안을 덮쳐왔다. 온종일을 가도 방문 한번 열어보는 놈이 없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다. 똑같은 자세로 화장품이 놓여있고 주전자가 놓일 곳에는 반드시 주전자가 놓여있었다. 그런데도 노인은 허전한 마음이 온종일 가시지 않았다. 골목 밖에서는 공놀이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는데 어쩌면 그 먼 소리가 노인네의 먹은 귀에는 아련히 들려오는 것일까. 오늘 저녁에 낳은 뒷집 아이가 간혹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노인네는 깜짝깜짝 놀라는 시늉을 하였다. 해가 완전히 빠져서야 밖에 나갔던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둘째 며느리는 속상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이 돌아오자 그녀가 따져 물었다. 여보, 일을 어떻게 해? 언제까지 있을 거래요? 글쎄. 이상하게 창피하고 모욕을 느끼고 있단 말이야. 나 이게 뭐야? 안방을 빼앗기고 건너방 신세가 되었잖아. 할 수 없지. 여기 있는 동안 우리가 참아야지. 오늘 창경원 구경했다는데 왜 안 돌아가지, 정말? 할 수 없지. 노인네가 눈이 나빠서 뭘 구경시켜 주어도 보지를 못한다고. 큰일이야, 정말. 그 눈이 떠질 때까지 이 집에 사뭇 진을 치고 눌러 있을 거 아닌가 몰라. 그 멍청한 동서도. 너무 그러지 마. 곧 돌아가겠지. 부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렇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언제 내려갈 거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다. 바라건대 저쪽에서 체면 차려 냉큼 일어서 줬으면 좋겠는데 눈치라면 고무의 발바닥같이 새까만 촌사람들이 그걸 미리 알아차려 행동할 까닭은 아무래도 없다. 하루아침에 침입자에게 안방을 내주고 거리로 내려앉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되겠지. 저녁 먹으면서 구슬려 볼 테니까. 동희는 한숨을 푹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옆에 내를 달래보았다. 정말 당신 책임져? 정말 아이 속상해. 옆에 내는 쫑알거리면서 부엌으로 기어들어갔다. 지지고 볶고 전 부쳐서 네 식구가 하지만 어설프게 상머리에 앉았다. 하지만 노인네는 저녁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인네의 입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한마디가 불쑥 튀어나왔다. 우리 내일 새벽에 내려갈란다. 놀란 것은 부부였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내일 간다. 우리 집이 많이 불편해요? 아내가 몰래 허벅지를 꼬집었으나 동의는 이런투로 내뱉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또다시 노인네의 입에서 한마디가 불쑥 기어나왔다. 난 이 집이 싫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할 거 한 푼어치도 없다. 얼른 저녁이나 드세요. 난 못 묵어.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넌 정말 나쁜 놈이다. 넌 절대 사람 구실을 못할 놈이여. 넌 버린 자식이다. 노인네는 부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먼산 바라기 하듯 천장 한 모퉁이를 바라보고 앉아서 이쪽으로 고개조차 돌릴 생각이 아닌 모양이었다. 동희는 잠시 거북한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던 노인네가 말끝마다 대답도 아니한 채 뭔가 마음속에 맺힌 말을 줄줄이 내뱉고 있는 것에 놀랐다.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녀 역시 손위 동서를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다시 어제 저녁 모양으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분명 손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뭘 일러바친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 괜히 괘씸한 생각이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말씀을 하세요. 너 장가 간 지 몇 년째냐? 5년이요. 옛끼 이못난 놈. 어느 틈엔가 노인네는 아들의 한쪽 따귀를 철썩하고 올려붙였다. 이 창경원 원숭이보다 못한 놈. 이놈아, 짐승인 원숭이도 내지르는 새끼를. 그래, 장가 간 지 5년이나 되는 놈이 아직 자식 새끼 하나 없냐? 어머니, 우린 가족계획 중입니다. 이놈아, 가족계획이 네 애비냐, 애미냐? 너는 창경원에도 못 가 있을 놈이다. 노인네가 부르르 떨며 자리에서 혼자 벌떡 일어났다. 구경도 싫다던 노인네가 창경원 원숭이가 새끼 낳은 것은 또 언제 눈여겨보았을까? 노인네가 다시 말했다. 예끼, 그놈의 서울 구경 실컷 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둘째 아들의 며느리가 인사치레로 보낸 편지에서 서울에 한번 오시라는 말을 믿고 바로 서울로 올라오시는 어머니와 형수. 올라오면서도 기차 안에서 고생고생을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도 딱히 구경이랄 건 뭐 별거 없었죠. 옛날엔 지방에서 서울로 구경을 오면 반드시 구경을 해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우선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이죠. 그리고 남산타워, 또 명동과 서울 시내의 유명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하긴 지금도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를 방문하면 우선 가는 곳이 이런 것들이죠. 생각해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서울 사는 둘째 부부. 언제나 시골로 다시 돌아가시려나, 더 오래 계시면 안 될 텐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작은 아들 내외. 이 사람들 혼 좀 놔야겠죠.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좀 더 잘 해드려서 즐겁게 노시다 가시게 하면 안 되었을까요? 어쩌면 부부가 이렇게도 똑같은지. 제가 읽다가 화가 났는데 이건 소설이야. 소설이니까 이런 걸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다독 거리면서도 실제로 이런 부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따끔하게 홍군형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 형수는 서울에 와서 본 게 창경원의 동물들 뿐이네요. 특히 원숭이요. 형수는 뒷집 아기도 받아주고 활약이 대단했죠. 또 어머니 눈엔 자식들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창경원의 원숭이들을 빗대서 아들을 혼내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이 좋은 옷 해드리고 맛난 거 드시게 하는 것보다 손주를 안겨드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소설에선 그런 것 같네요. 재밌는 작품이었죠. 저도 읽으면서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 작가의 서울 구경을 읽어드렸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Jesugut, 박완서. 나는 소년이 내 동생과 비슷한 보통 아이인데 적이 실망했다. 인사드려라. 오늘부터 너를 맡아줄 선생님이시란다. 소년은 고개를 꾸벅하고는 어머니 옆에 앉더니 밝게 웃으며 나를 빤히 바라다 보았다. 나는 이리 온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소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내 옆자리로 옮겨와 앉더니 자연스럽게 나에게 몸을 기댔다. 나는 소년의 부드럽고 정갈한 곱슬머리를 빗질하듯 쓰다듬었다. 처음부터 너무 귀여워하다가 버르장머리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에게 한 말이었고 또 별로 듣기 싫게 한 말도 아니었는데도 소년은 빨리 자세를 바로했다. 보통 아이일 뿐더러 다루기 쉬운 아이구나 하는 짐작이 나를 맥 빠지고 짜증나게 했다. 부인은 차를 날라온 아줌마에게 소년을 데려다 시키고 간식을 주라고 일러서 소년을 내보냈다. 천장이 드높은 넓은 홀에 부인과 나만 남았다. 부인이 드루 하면서 자기가 먼저 차를 들었다. 드루 하는 존댓말도 반말도 아닌 어중간한 말이 귀에 심히 거슬려 들릴 만큼 부인은 절멈했다. 나에게 이 집에 가정교사 자리를 소개해준 친구 말대로라면 부인에겐 소년이 막내 아들일 뿐더러 유치원 다니는 외손자까지 있다니 우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 나는 그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입주는 싫다고 했다고? 네, 실은 부모님께선 반대하시는 걸... 아, 알았어요. 괜찮아요. 시간제라도 상관없으니까 뭐. 우리 애가 공부가 남만 못해 가정교사를 물색한 건 아니라오. 그냥 내버려둬도 쭉 1, 2등은 맡아놓고 하는 걸 뭘. 다만 걱정은 누나들 틈에서만 자라서 너무 개집애 같은 게 탈이라오. 그러니까 선생님 노릇보다는 형님 노릇을 해주는 셈 쳐요. 일부러라도 거칠게 다루도록 해요. 거칠게라뇨? 어떻게... 나는 부인의 저의를 몰라 맹꽁이같이 맹한 질문을 더듬거리며 했다. 부인이 개집애같이 드높은 소리로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가 눈부셔 눈을 껌뻑이다 못해 시선을 창밖으로 비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공부하는 짬짬이 지부의 동생들한테 해주듯이 해주란 말이에요. 남자 형제들끼린 보통 거칠게 놀잖아요. 레슬링이니 권투니 하면서 치고받고 말이에요. 일요일 빼고 매일 2시간씩 봐주고 한 달에 2만원씩 받기로 하고 나는 고용됐다. 성북동 골짜기에 자리 잡은 고급 주택가의 한 낮은 묘지처럼 고요했다. 우거진 녹음 사이로 드문드문 상반신만 드러낸 흰 건물도 주택으로서의 인기척이라고는 없이 타인의 간여를 철저하게 거부한 채 정적과 장중미만을 풍기는 게 꼭 비석 같아 내 그런 느낌을 더욱 짙게 했다. 나는 힘에 겨운 소임을 다한 것처럼 다리가 약간 후들댔다. 그러면서도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이 주택가의 도로는 모래알 하나 없이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어 나는 그런 충동까지를 참아야 했고 그게 여간 고통스럽지가 않았다. 나는 내 내심의 혼란을 처리할 방도를 몰라
제 얘기랄 투덜대면서 거칠게 땅을 걷어차며 걸을 밖에 없었다. 내 혼란은 부잣집이라는 것에 대해 내가 품었던 선입관이 보기 좋게 빗나간 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일찍부터 부잣집이라기보다는 부잣집 아이라는 것에 대해 단순하고도 확고한 선입관을 갖고 있었다. 부잣집 아이들이란 모조리 문제하다 하는 게 그거였다. 내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겐 문제아를 자식으로 둔 부자 친구도, 불황아 때문에 속을 썩이는 부자 친척도 없는데 말이다. 아버지는 신문 사회면이나 주간지 같은 데서 불황아, 폐륜아들이 일으킨 사건 기사를 읽기를 좋아했고, 읽고 나선 부잣집 자식 새끼들이란 이렇다니까 하며 재미나 하고 고소해했다. 그럴 때의 아버지는 즐겁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고, 마치 장사가 잘 돼 한잔하고 들어올 때처럼 의기양양하기도 했다. 정말 때때로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문제아들이 부잣집 출신이었는지 지금 와서 그걸 확인할 길은 없지만, 나도 어느 틈에 아버지를 따라 부자들이란 을에 못된 자식을 둔 것으로 단정하고 고소해하고 재미나 하는 취미를 갖게 되었다. 아버지는 또 부자들이 자식을 어떻게 응석바지로 버르장머리 없이 키워 망쳐놓나 하는 신뢰를 얼마든지 들어서 우리를 웃기기를 즐겼다. 아버지에겐 절대로 부자 친구도 부자 친척도 없었으니 아마 그건 다 아버지가 적당히 꾸민 이야기일 게다. 아버진 왜 그랬을까? 아버지에겐 이야기를 꾸미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진 장사꾼보다는 소설가가 될 걸 그랬나 보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아버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아여야 할 소년이 조금도 문제아스럽지 않게 굶으로써 나를 속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아버지가 경영하는 식품점이 있다. 가게는 작지만 번창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방금 배달을 다녀와서 콜라병을 자전거 꽁무니에서 내리고 있는 점원애에게 고래고래 악을 쓰며 환타를 한 상자 새로 실어준다. 윤석아, 좀 빨랑빨랑 다녀와라. 너 부려먹다 화통 터져 죽겠다. 전화통에선 연방 불이 나는데 젠장. 배달 나간 놈은 하몽차사니 내 놈 믿고 어디 뭘 해먹겠냐, 윤석아. 점원애는 대답 없이 씩 웃더니 자전거에 페달을 밟고 씩 달린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식품점을 돌아 들어가서 서너 집이나 더 들어가야 집인데도 나는 국민학교 적부터의 습관으로 가게 앞을 지날 땐 을에 그렇게 외친다. 오냐, 자식. 인제 오냐?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우선 내 얼굴을 보고는 티셔츠 깃에 달린 내 배지를 본다. 서울대 배지다. 난 KS 마크인 것이다. 내 배지에 머무를 때의 아버지의 눈은 알사탕을 핥는 어린애의 혀처럼 칩칩하고 황홀하다. 아버지와 내 배지와의 황홀한 교접의 시간, 나는 소외된 채 멍하니 서 있다. 저 어제 말씀드린 그 가정교사 자리 방금 정하고 오는 길이에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어디예요? 그래, 자식. 동생들 공부나 봐주라니까. 동생들 봐주면 임마, 애비가 내 용돈 안 줄까 봐서 그래? 그러면서 괜히 몸만 땅한 척 입속으로 몇 마디 더 중얼대곤 돌아선다. 그러나 아버진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비록 구멍가게를 하고 있을 망정 너희들 학비쯤은 문제없다고 툭하면 으스대기를 좋아했지만, 올해 내가 대학교, 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로 3년 터울인 삼형제가 일제히 하나씩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자 학비 부담의 과중으로 아버지의 어깨가 휘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없다. 집에 들어가서 나는 어머니에게 좀 더 자세히 내가 맡게 된 소년과 그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부잣집 애들에 대한 그런 지독한 편견은 없었으나 그 대신 부잣집 어머니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다. 중학교 입시도 없는데 그까지 국민학교 아이들 과외 공부까지 시켜가며 시험 점수나 오르라고 달달 볶다니 쯧쯧 하며 그런 어머니가 오죽한 어머니겠냐는 투로 우선 경멸부터 나타냈다. 그건 편견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월감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이런 우월감은 우리 형제들이 과외 공부라고는 모르고도 공부를 잘한 데서 비롯돼서 내가 마침내 KS 마크를 달게 되자 한층 공고해졌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엔 그 나이에 그만큼 생활에 시달린 부인네들에겐 좀처럼 희귀한 긍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엉뚱한 긍지가 어머니의 찌든 모습과 제대로 조화를 이룰 리 없어 마치 서투른 화장처럼 어머니의 피부에 더덕더덕 얼룩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맡은 소년의 어머니는 학교 성적에만 열이 난 그런 오죽지 않은 어머니 같지는 않더라고 공부보담 레슬링이나 권투나 하고 놀아주라고 하더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는 역력히 실망한 것 같았다. 아니, 뭐라고? 서울대학생을 뭘로 보았길래 지네들 장난 상대로 고용하려고 그래? 돈이면 단가? 아니 꼽겠으리. 그렇게 분해하면서도 그만두라는 소리는 안 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이 허세가 덜했다. 이런 양친을 가진 나는 나대로 부자들의 생태에 대해서 만만찮은 나를 세우고 있음직했다. 부자들의 점잖고 우아하고 견고한 생활의 외피를 사정없이 절개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허위를 보기 위한 나를. 그러나 소년의 집에 드나드는 날이 거듭되고 소년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내 날은 자연스럽게 그 집의 유족한 생활양식 속에 함몰됐다. 내 날에 저항해 오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소년이 문제아가 아닌 것처럼 그 집의 부도 내 날에 저항해 올 만한 아무런 문제성도 없이 다만 쾌적했다. 나는 소년을 가르치러 저녁에 가기로 되어 있고 나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소년을 시중두는 인상 좋은 아줌마였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선생님 하며 손에 매달리는 건 소년이었다. 소년은 나를 잘 따랐다. 나는 소년을 좀 거칠게 다루라는 부인의 말을 잘 명심해서 툭하면 소년에게 장난을 걸었다. 슬쩍 딴죽을 걸어 잔디 위에 매다 꽂으면 소년은 오뚜기 같은 탄력으로 발딱 일어나 대신 나에게 딴죽을 걸어오고 나는 소년을 부둥켜하는 채 넘어져주고 그럼 우린 넓은 잔디를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 비슷한 흉내를 내면서 마냥 대굴대굴 굴렀다. 손질이 잘 된 잔디 위에 몸을 뒹굴리는 즐거움을 무엇에 비길까. 그러다가도 재빨리 소년으로부터 도망을 쳐 나 잡으면 무등태워주지 하며 넓은 잔디의 외곽을 둘러싼 숲속으로 도망쳤다. 마당에 숲이 있다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었다. 정정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가 하면 꽃이 피는 키 작은 떨기나무도 있었다. 나는 기분 좋게 피로할 만큼 나무들 사이를 요리조리 도망치고 숨고 하다가 소년에게 잡혀주었다. 그러고는 무등을 태운 채 현관을 들어섰다. 소년은 쾌활하고 자랑스럽게 웃으며 엄마 나 좀 보라고 외쳐댔다. 부인은 아름답고 고상한 홈웨어를 입고 2층으로 통하는 붉은 융단이 깔린 우아한 계단이 보이는 넓은 홀에서 혼자 신문이나 책을 읽고 있다가 저런 버르장머리 좀 봐 하며 내게 미안해했다. 그제서야 소년은 뭉그적대며 내 어깨에서 내리고 우린 나란히 계단을 올라간다. 그 시간에 부인은 꼭 집에 있었다. 우리 어머니 말대로라면 부잣집 옆에 애들이란 소위 유한 부인들로서 매일같이 집을 비우고 돈지랄이나 싸다니느라 집안꼴, 자식꼴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할 터인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라 부인은 내가 소년을 가르치는 동안 갓 짜낸 듯 신선한 오렌지 주스나 진기한 과일을 모양 있게 썰어 담은 과일 칵테일 같은 걸
손수 갖다 놓고 나갔다. 나는 과일이란 본디 타고난 제 모양이 가장 아름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가진 과일을 전혀 새로운 모양으로서 재구성해서 깜찍한 조형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나는 너무 아까워서 차마 입에 넣을 수조차 없었다. 내가 소년을 가르치는 일을 끝내고 계단을 내려올 때쯤엔 홀에 이 집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즐거운 듯이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고 소년의 누나가 피아노를 치는 것을 조용히 듣고 있을 적도 있었고 때로는 출가한 누나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법 떠들썩하니 히히 낙낙할 때도 있었다. 이런 일과 단란의 시간에는 의례 소년의 아버지의 모습도 보였다. 좀 야한 빛깔의 가운을 걸치고 파이프 담배를 물고 시종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소년의 아버지와 시선이 마주치는 걸 피해 빨리 홀을 가로질렀다. 딱 한 번 시선이 마주친 일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긴장한 것과는 딴판으로 그는 부드럽고 만족한 웃음을 띤 채 그냥 나를 무심히 보아 넘기고 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인사를 하려다 만 채 한동안 무안해할 밖에 없었다. 소년의 아버지뿐 아니라 그 시간에 거기 모인 식구들은 다 그랬다. 나에게 아는 척을 해 내가 그 단란의 자리에 끼어들까 봐 꺼려서 그러는지 내가 정말 안 보이는지 다 못 본 척했다. 그래서 나는 미풍처럼 살짝 그곳을 지나야 했다. 그런 일에도 곧 익숙해졌다. 다만 한 가지 두고두고 신기한 게 있었다. 이 집을 소개해 준 친구 말대로라면 소년의 아버지는 검찰청에 다니고 있을 터였다. 직위 같은 건 말 안 해줬지만 검찰청이란 어감이 강요하는 외구와 그는 조금도 상관이 없어 보였다. 그냥 식구들에게 할 노릇을 충분히 하고 있는 가장다운 만족스러움과 기쁨이 풍기고 있을 뿐이었다. 나에겐 그런 것까지가 신기했다. 나의 아버진 집에서 아버지 노릇을 할 때도 꼭 장사꾼 티를 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내놓을 때는 그까지 콜라 한 박스 팔아야 몇 푼 남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해프게 살림하다간 곧 미천 들어먹고 여러 식구 거지 되게 알맞다고 공갈을 쳤고 우리가 학비를 달래도 너희놈들 애누리를 얼마나 부쳐먹었냐고 꼬치꼬치 따지고 의심을 해대고 나서도 의례 몇 푼씩 깎아서 돈을 내놓곤 했다. 이를테면 우리 집의 생활과 우리 아버지의 직업은 두 톱니바퀴처럼 엇물려 있어서 서로 쇳소리를 내면서 쇳가루를 묻혀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돌고 있는데 이 집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처음 이 집 가장의 직업을 들었을 때 반사적으로 이 집의 부와 관직과를 연결지어 생각했었는데 어느 틈에 그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을 천박한 놈이라고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이 집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였을 때 대개 빛깔 고운 음료와 모양이 아름다운 케이크, 과일 등을 들고 있었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아이들까지도 자신에 넘쳐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워 보였고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음이 역력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본보기를 바라보듯 부럽게 바라보았다. 부야말로 사람이 지녀야 할 최상의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점점 내 집의 구질구질함이 싫어졌고 식구들의 상스러움이 짜증이 났다. 아버진 겉보기보단 예민한 데가 있어서 너 용돈이나 좀 벌게 됐다고 애비를 우습게 알기냐? 하면서 나에게 알밤을 먹이고 섭섭한 듯 입맛을 다시기도 했다. 선생님, 잠깐만. 어느 날 소년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 나를 부인이 불러세웠다. 넌 먼저 올라가 있거라. 엄만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는 첫날 이후 처음으로 부인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제가 오늘 학기 말 시험지를 받아왔더군요. 그래서요? 국어를 형편없이 했더군요. 92점이던가 아마.
그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한 반에 100점짜리가 12명이나 된다는데도요? 부인이 기가 막힌 듯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찬물이라도 끼얹힌 듯 내가 이 집 가정교사일 뿐이라는 정신이 들었다. 내가 뭐 그까지 점수에 열이 나서 이러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란 을에 실수도 좀 하게 마련이지만 이번 실수는 그게 아니고 순전히 선생님 실수더군요. 앞으로도 이런 실수가 있으면 곤란해서 내가 좀 주의를 주려고. 부인은 92점짜리 시험지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나란히 두 개가 틀렸는데 다 그리운 노래라는 단원에서 출제된 문제였다. 연못가에 새로 핀 버들잎을 따서요. 우표 한 장 붙여서 강남으로 보내면 작년에 간 제비가 푸른 편지 보고요. 조선 봄이 그리워 다시 찾아옵니다. 라는 보기가 나와 있고 보기의 노래 중 작년에 간 제비는 어떤 뜻으로 씌었느냐는 문제와 다시 찾아온다는 무엇이 찾아온다는 뜻이냐는 두 문제였다. 사자 태길 문제로서 정답은 하나씩 작년에 간 제비는 빼앗긴 조국에 무엇이 찾아오느냐에는 조국의 광복에 각각 동그라미 표를 해야 하는 건데 소녀는 정답에도 동그라미 표를 하고 제비니 희망이니 작년 봄의 추억이니 하는 함정에도 동그라미 표를 해서 틀려 있었다. 나는 흥분을 억누르고 될 수 있는 대로 찬찬히 대답하였다. 글쎄요, 점수를 염두에 두시지만 않는다면 이게 뭐 큰 실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아무리 참고서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작년에 간 제비를 굳이 빼앗긴 조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요. 네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이 동요는 우리 부모님 적부터 부르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뜻도 쉽고요. 아이들이 우선 이 노래를 즐겨 부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란 천성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공상의 나래를 펴든 우리 어른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일제하도 아닌데 구태여 작년에 간 제비를 빼앗긴 조국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구속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아이들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주는 것도 무익하다 이 말이군요.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갈아야 했던 일제시에 이런 고운 우리말 노래를 즐겨 불렀다는 것만도 그 시절 아이들의 훌륭한 애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운 노래를 통해 우리말에 대한 애정을 익히고 차츰 그 말이 나타나는 자연이나 사물, 제비니 버들잎이니 고향의 봄이니를 사랑할 줄 알면 그게 애국이지 별개 애국입니까? 나는 좀 흥분하고 있었지만 할 말은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부인이 느닷없이 드높은 소리로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에 의해 자신이 무참히 헐벗기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나는 수치감으로 몸둘 바를 몰랐다. 그리고 언제고 나도 한번 이 여자를 그렇게 웃어줄 수만 있다면 목숨이 몇 년 줄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고지식한 복수의 염원으로 몸을 떨었다. 주제넘게 굴지 말아요. 누가 요즘 대학생 보고 애국하는 법 가르쳐달랠 사람 없으니까 차라리 도둑놈 보고 집 지키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게 낫지. 공부나 제대로 가르칠 생각해요. 조금도 어려울 게 없을 텐데. 교과서나 참고서에 조리해 놓은 걸 그대로 우리 애에게 먹여주는 셈만 치면 될 텐데. 학생이 조리까지 할 생각일랑 말아줘요. 어느 틈에 내 호칭은 선생님에서 학생으로 격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이제 이 집 가정교사 노릇을 그만둘 테니까. 나는 딴 이유로 몹시 초조했다. 이왕이면 나는 이 여자의 오만한 콧대를 푹 꺾어놓을 수 있는 짧고도 결정적인 웅변을 한마디 내뱉고 명배우가 무대를 퇴장하듯이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나는 그 짧고도 멋있는 한마디를 도무지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멋있는 한마디는커녕 내일 모레로 박두한 이 집에서의 첫 보수를 받을 날짜와 2만원이란 액수가 머릿속에서 벌떼처럼 어지럽게 윙윙될 뿐이었다. 내 첫 보수는 나뿐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의 관심사였다. 모두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뭔가 조금씩 기대하고 있었다. 동생들은 노골적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해왔다. 큰 동생은 싸구려라도 좋으니 기타를 사달랬고 막내 동생은 빵집에 가서 빵을 실컷 먹여주고 덤으로 극장 구경까지 시켜달랬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은근히 너 첫 월급 타면 아버지 섭섭찮으시게 담배라도 한 보로 사다 드려라. 100원짜리 말고 150원짜리로. 알았지?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너 인석 돈 타서 쓱싹하면 안 돼. 딴 사람은 몰라도 너희 엄만 구리무라도 한 통 사다 줘. 여자들 소갈머리란 그렇지 않은 거야. 인석아, 알았자? 그러나 이건 두 분이 각각 뒷구멍으로 한 소리요. 두 분이 합의한 당당한 요구는 2만원 중 만원은 등록금으로 매달 저금을 하라는 거였다.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내 2만원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내 2만원은 엿가락처럼 얼마든지 늘어나는 2만원인 줄 알고 있었다. 나도 그놈의 2만원 때문에 이 집을 분연히 떨치고 나가면서 해야 할 한마디 말도 생각해낼 수 없었고 그 맞춤한 시간도 놓치고 말았다. 마침 소년이 계단 위에 나타나 짜증을 냈다. 엄마, 선생님하고 얘기 그만해. 오늘 선생님하고 할 것 많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올라가 보시죠. 부인은 학생을 다시 선생님으로 승격시키며 부드럽고 너그럽게 웃었다. 나는 비실비실 2층 계단을 밟았다. 그까짓건 내일 모레까지만 꾹 참자고 생각했다. 마침내 내일 모레가 됐다. 그런데도 어쩐 일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부인은 여전히 손수 과일과 주스를 갖다 주었고 내가 들어가고 나갈 땐 꼭 계단이 보이는 홀에 있었는데도 내 손에 돈봉투를 쥐어줄 기색이란 전혀 없었다. 다시 이틀이 지났다. 그 이틀이 나에겐 못 견디게 길게 느껴졌고 2만 원이란 돈 생각 외에 딴 생각이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치사한 노릇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제일 지겨운 건 밤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식구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였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부인이 나를 불렀다. 보수 드릴 날이 지났는데. 네, 벌써 그렇게 됐던가요? 나는 태연히 딴전을 부렸다. 그런데 어떡한다? 부인이 난처한 듯 눈살을 모았다. 나는 가슴이 두벅망이질하는 걸 느꼈다. 우린 해가 진 후엔 절대로 돈 지불을 안 하기로 돼 있어요. 네? 나는 부인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해 떨어진 후 금전 지불을 하면 영락없이 손재수가 끼거든요. 그래서 우린 오래전부터 이런 일은 사위를 해왔다오. 시체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웃을지 모르지만 돈뿐이나 지니고 살려면 누구나 그만 사위는 하는 거라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낮에 들러줘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부인이 어찌나 당당하게 하는지. 가난뱅이가 줄곧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는 까닭도 바로 밤의 금전거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지경이었다. 그날 소년을 가르치는데 바른생활 책인가에서 남이 장군 얘기가 나오니까 소년이 이상한 소리를 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남이 장군 할머니가 다니시는데 아주 무서워요. 툭하면 엄마 아빠한테 호령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럼 엄마 아빠는 굽실굽실하면서 뭐든지 그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셔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보다 더 으스대요. 그래도 난 안 무서워요. 나한테는 아주 잘해주거든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나도 그 할머니가 점지해줬대요. 선생님, 점지가 뭐죠?
소년의 말은 황당무계한 것 같았으나 뭔가 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점지란 부처님이나 신령님이 사람들에게 자식을 갖게 해주는 걸 말한다고 했더니 소년은 그럼 아기가 생겨나게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과 신령님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르냐고 꽤 심각하게 물었다. 나는 요 또래의 소년과 이런 문제를 어느 만큼 이야기해야 될지를 몰라 중학교에 가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얼버무렸다. 그렇지만 나는 소위 남이 장군 할머니와 이 집과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 수 없어 소년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남이 장군 할머니란 이 집에 무상 출입하는 단골 무당의 호칭인 것 같았다. 소년은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날 남이 장군 할머니네를 간다고 했다. 양력 생일날은 집에서 손님을 청해 생일 파티를 서양식으로 하고 음력 생일날은 아침 일찍 거기 가서 생일 치성을 드리고 아침밥을 먹고 온단다. 그 집에는 여러 신령의 화상이 모셔 있는데 그중 무섭게 생긴 이가 남이 장군 화상이고 그 할머니도 딴 신령보다 남이 장군이 집혔을 때 제일 영검해지기 때문에 남이 장군 할머니라고 한다고 했다. 소녀는 또 자기를 점지한 건 남이 장군 할머니네 남이 장군이 아니라 칠성님이라고도 했다. 그 집엔 별의별 신령이 다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우리 남이 장군 할머니는 나도 점지해 줬지만 우리 집 재산도 맨날 점지해 주나 봐요. 그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많이 벗고도 하나도 안 고마워하고 오냐, 되로 받고 말로 돌려주마. 너희들이 이만큼 사는 게 다 뉘 덕인 줄 아느냐? 한다니까요. 하며 재미있다는 듯 깔깔댔다. 나는 그 다음 날 낮에 돈을 받으러 갈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참고 안 갔다. 참을 때까지 참아볼 터였다. 돈을 타면 뭘 해라, 어떻게 해라 하고 그렇게 미리부터 보채던 식구들도 돈 타는 날로 되어 있는 날부턴 일체 그 돈에 대해선 함구를 하고 내 거동만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혼자서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상태가 도무지 싫었다. 그렇다고 여지껏 돈을 못 탔다고 실토를 하기도 싫었다. 밤에 공부를 끝내고 나오려는데 홀에서 부인이 다시 나를 불러 세웠다. 왜 낮에 들르면 보수를 드리겠다는데 안 들러요? 부인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생글대며 면구스럽도록 나를 빤히 바라다봤다. 나는 그동안의 내 구질구질한 고민을 부인이 모조리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얼굴을 붉혔다. 돈이 퍽 아쉬울 텐데 왜 허세를 부리는 거죠? 설마 취임삼아 우리 애를 가르치러 다닌다곤 못할 텐데. 금전거래는 분명히 매듭져두는 게 상책이에요. 없는 사람일수록 제목 저 찾아먹는 것 같고도 괜히 점잔을 빼며 미정미정 미루기를 좋아하니 참. 혀를 쯧쯧 차더니 느닷없이 그 깔깔거리는 드높은 웃음을 웃었다. 그 웃음이 다시 나를 헐벗기기 시작했다. 아, 이 비참함. 나도 이 여자를 한번 저렇게 웃어줄 수만 있다면. 아, 그럴 수만 있다면 그까지 거액 2만 원과 바꾸리라. 드디어 버스값도 떨어진 날 오후 2시쯤 나는 성북동을 찾을 밖에 없었다. 늘 문을 열어주던 젊은 아줌마가 반색을 하며 어머나, 선생님도 굿 구경 오셨군요. 굿 구경이라뇨? 그럼 모르고 오셨군요. 오늘이 이 댁 재수군 날이에요. 거의 매달 하는걸요 뭘. 지금 우리 남이 장군 할머니 사슬 세우기를 하는데 돈 더 우려내려고 어떻게 엉큼을 떠는지 볼만해요. 나는 굿이라는 소리에 호기심이 동했다. 나는 아주 어렸을 때 딱 한 번 할머니를 따라 할미당에 굿 구경을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어린 내가 받은 인상은 등골에 소름이 돋게 외경스럽고도 한편 흥겹고 신바람 나는 거였다. 나는 아직도 퇴색한 신령들이 화상 앞에 차려놓은 울긋불긋한 종이꽃, 색떡, 떡시루, 각종 유과, 과물 등과 함께 비단 옷 위에 남색 전복 같은 걸 입고 자지러진 풍악소리에 맞춰
빠르고 격렬한 춤을 추던 무당의 모습을 꽤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건 밑도 끝도 없는 단순한 기억이지만 할미당이 있는 고풍스럽고 퇴색한 마을과 떼어놓고는 떠올릴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런데 이 세련되고 호사스런 서구식 주택에서 하는 그 짓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홀에서요. 응접실과 거실은 따로 있기 때문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2층 천장으로부터 늘어져 있고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 군데군데 소파가 있고 벽에는 적어도 100호 이상의 추상화가 질비하니 걸려 있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것 외에는 몇십 명이 춤이라도 출 수 있는 거울 같은 마룻바닥이 그대로 비어있는 넓은 방을 이 집에선 그냥 홀이라고들 부른다. 홀이 넓어서 그런지 굿을 위한 전물상은 자개상을 이어서 놓고 바나나에 파인애플까지 있는데도 생각보다 초라해 보였다. 신령님의 화상이 모셔져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잡은 붉은 물감을 엎질러 놓은 것 같은 추상화는 더욱 웃겼다. 장구도 피리도 멎어 있었다. 옥색 치마 저고리 위에 남색 쾌자에 붉은 돌띠를 두른 남이 장군 할머니는 지금 한창 한 길이나 되는 큰 삼창에다 돼지 대가리를 꽂은 것을 소금이 담긴 접시 위에 고추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게 설듯설듯 하면서도 좀처럼 서주지를 않았다. 창끝에 돼지 대가리를 꽂은 채 제법 균형을 잡아 손을 떼도 서 있을 듯 싶다가도 막상 할머니가 손을 떼면 삼창은 휘청했다. 할머니는 다시 질겁을 해서 창대를 잡고 소금이 담긴 접시에다 미친 듯이 비벼대며 넋두리를 했다. 그저 53살 강씨 대주, 48살 서씨 개주, 이 미련한 인간들이 뭘 압니까? 그저 받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제구설, 손재수, 실물수, 횡액수, 몸수, 상문 다 제해주시고 대주 가는 곳 어디 가나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디 가든 남들이 꽃본 듯이 보게 하시고 높이 보고 우러러보고 받들어 모시게 하시고 이 정성 받으시고 사흘이 못가 저다 주신 듯 안하다 주신 듯 재산이 불일듯이 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집 강씨 대주 관운이 순풍에 돛단 듯이 트이게 하시고 그동안 부인은 빌고 절하고 빌고 절하느라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창대를 다시 놓았다. 창은 또 휘청댔다. 할머니는 얼른 창을 잡더니 암만 해도 관제구설이 무섭다고 하시는구먼 했다. 부인이 황망히 500원짜리를 한 움큼 갖다가 할머니의 돌띠 사이에 주섬주섬 끼워주고 5천원짜리는 창끝에 꽂힌 돼지 대가리의 삐죽한 주둥이에 물렸다. 부인의 표정은 초조와 불안과 공구로 오그라들고 초라해 뱄다. 그 도도하던 기품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전혀 딴 사람 같았다. 할머니는 아까와 비슷한 말을 짓거리며 다시 시작했다. 이때 이 집 바깥 주인이 들어왔다. 관청이 파악인 아직 이른 시간인데 아마 굿을 위해 들어온 것 같았다. 부인이 반색을 하며 남편의 귀에 뭐라고 속삭였다. 남편의 얼굴에도 당장 부인을 닮은 짙은 초조와 공구가 떠올랐다. 부부가 나란히 돼지 대가리 앞으로 다가가더니 공손하게 연함은 번쯤 절을 하고 나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바닥을 싹싹 문질러 빌기 시작했다. 검찰청이란 위험 있는 관청에 다닌다는 점잖은 양반이 돼지 대가리의 은총을 구걸하는 싹싹 소리가 느닷없이 내 뱃속으로부터 힘찬 웃음을 촉발했다. 나는 내 웃음을 참기 위해 전신을 강직시키고 어금니를 고통스럽게 악물었다. 그들은 계속해 빌었다. 손이 발이 되게 빈다는 소리가 생각났다. 손뿐 아니라 그들은 지금 온 정성을 다해 그들의 모든 것을 한없이 비굴하게 비하시키고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과연 돼지 대가리는 예배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건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보다 더 오묘한 거의 해탈의 경지에 다다른 무심한 미소를 띠고 이 부부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라는 게 돼지 대가리의 미소로부터 얻은 영감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까지 했다. 남이 장군 할머니의 넋두리는 싹싹 소리를 반주로 한층 구성졌다. 53살 강씨 대주, 48살 서씨 개주. 그저 이 미련한 인간들이 뭘 압니까? 그저 받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관제구설 손재수 넋두리를 해가며 어떡하든 돼지 대가리가 꽂힌 삼창으로부터 손을 떼려 해도 삼창은 할머니가 손만 떼면 따라서 휘청댔다. 할머니의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았다. 암만 해도 관제구설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삼창을 따로 세우기를 단념한 듯 창대를 꽉 움켜쥔 채 우뚝 선 할머니가 엄숙하게 선언했다. 할머니의 넋두리가 멎자 따라서 빌기를 멈춘 이 집 강씨 대주. 떨리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더니 5,000원짜리를 서너 장 꺼내 막걸리에 적셔 할머니의 이마와 뺨에 붙여주고는 10,000원짜리는 꺼내서 돼지 아가리에 물렸다. 10,000원짜리를 받아문 돼지 대가리의 미소는 온 인류라도 구원할 듯 자비와 연민의 극치를 보였다. 강씨 대주는 다시 빌기 시작했다. 지성이면 감천을 믿는 자의 끈질김으로 감돈을 꾀하고 있었다. 마침내 돼지 대가리가 꽂힌 삼창이 할머니의 손을 떠나 꼿꼿이 섰다. 득의에 찬 할머니가 삼창이 서 있는 자개 소반을 여기저기 탕탕 쳤다. 삼창은 말뚝이 되어 소반을 뚫고 거기 박혀 내린 듯이 끄떡도 안 했다. 부부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감격의 탄성이 터져나오자 장구, 피리, 꽹과리가 일제히 울리며 호기있게 부채를 활짝 펴든 남이장군 할머니가 남색 쾌자 자락을 날리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희색이 만면한 부인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치길래 나는 웃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려 들었다. 그러나 부인은 무슨 불길한 거라도 본 듯이 질겁을 하면서 황망히 다가왔다. 아니 어쩌자고 남 재수긋 하는 날 돈을 받으러 와요, 오긴. 그리고 아줌마에게, 아줌만 어쩌자고 재수긋 날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우, 사위스럽겠으리. 돈 받으러 온 사람이라뇨? 도련님 선생님이신데?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듣지 않고 황망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 동네는 아름다운 동네였다. 인기척이 안 들려 묘지처럼 아름다운 동네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웃고 싶었다. 이 동네를 인기척으로 웃음소리를 자자하게 채울 만큼 크게 웃고 싶었다. 나는 아까 어금니 사이에 가둔 웃음을 풀어주고자 입을 크게 벌렸다. 그러나 헛김만 나오고 웃음이 되지는 않았다. 나는 영영 못 받게 될지도 모르는 2만 원이 아까워서 웃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어떠세요? 들으시니까 한 번에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사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다가 아하 그 영화 하고 떠오른 게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설정이 좀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영화에선 소설처럼 서울대생은 아니었지만 잔디밭이 깔린 대저택의 부잣집 아이를 과외하러 다닌다거나 그 부잣집 부부의 고고한 듯한 모습과 분위기가 소설과 좀 비슷했죠. 아닌가요?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대학생이 처음에 이 집의 사람들을 보고는 자신의 부모님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는 부러워합니다. 자기 부모님은 바깥에서나 집에서나 장사를 하는 장사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 반해 이 집안의 아버지는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과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죠. 그러나
그건 얼마 안 가 깨어지고 맙니다. 그 집안에서 재수굿을 하던 날 주인공은 고상한 줄만 알았던 그 집안 사람들의 적나라한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삼지창에 꽂힌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손이 닳도록 비벼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 돼지 머리에 절하고 겉으론 고상을 가장하는 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덜 부유하지만 돈에 대해서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솔직한 자신의 부모님이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받아야 할 과외비 2만 원, 과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박완서 작가의 작품 재수굿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문학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행복하세요.